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눈길이 잠시 머물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양평촌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60대 자매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락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날 오후 2시 40분 무렵입니다. 안양 평촌역 인근의 소규모 노래방에서 A씨 67세입니다. 그리고 B씨 62세의 자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B씨는 발견되어서 의식을 회복했지만 A씨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뉴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너무 안 된다. 채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다. 자매가 운영하는 업소는 방두 칸짜리 소규모 업소였고 자매는 평촌에서만 25년간 장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8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곧 이어서 8일에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별도 행정명령 해제 지시 없이 집합금지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려 네 달째 대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매출이 제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구는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근래 생활구는 영업 제한 및 중단에 장기화에 따른 생활구입니다. 또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 다수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대안은 없는가? 현재 정부는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확진자 수를 감소시킨다라는 그런 목표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이 되는 검사자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확진자 수만 발표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지나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집회 등을 인위적으로 억누르기 위해서 정부가 검사자 수를 늘리면서 마치 검사자 수가 늘어나면 보무줄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확진자 수를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순수한 방역 목적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코로나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특정 집단을 박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진자 수를 악용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으로부터도 상당히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성북구의 한 학원에서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코로나 항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33.3%인 19명 학생이 확진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들 19명은 그동안 발열이나 기침 등과 같은 뚜렷한 증상을 경험하지 않는 상태로 일종의 무정세 감염자로 생활해 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샘플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같은 샘플 조사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게 되면 두 자리 숫자에 가까울 정도의 이미 황체를 보유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이미 황체를 보유하고 있는 감염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아주 중요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구 카돌릭 병원에 내방한 환자와 그리고 보호자들을 합쳐가지고 2020년도 5월 25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198명입니다. 일반 환자 및 보호자. 코로나 항체 여부를 검사를 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대한의학회에 발표된 학술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조사 대상 198명 가운데서 15명, 그러니까 항체 보유율이 7.6% 이르는 15명이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런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7.6%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를 탱글해서 인구 5천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 표본 집단의 조사 결과를 확대 적용하게 되면 5천만의 7.6% 황체 보유율은 약 380만 명이 이미 보균자, 무증상 감염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5월 26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실시된 그런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황체 보유율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특이한 경험을 하지 않고 항체가 형성된 그런 인구수가 최소 380만 명 이상은 될 것이다. 최소 380만 명이니까 최대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무정상 감염자 혹은 깜깜이 감염자를 포함하게 되면 380만 명 정도의 항체 보유자가 최소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확진자수 2만 명하고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항체 보유율을 얼마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방역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나라 전체의 사회적 비용, 경제적 그런 고통을 훨씬 더 가중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 힘에 속하는 국회의원 윤희숙 씨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항체 검사 결과는 방역의 방향을 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일반 인구의 항체 보유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방역망을 벗어난 환자나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에 확진자 개인을 추적하는 현재 방식의 방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 명 서울 인구의 항체 보유율이 불과 2%라고 하더라도 어디서든 마주칠 수 있는 우리 이웃이 20만 명 정도가 바이러스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데나 털고 싶은 인구 집단을 검사하기만 하면 확진자 수가 상당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을 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집단이 병을 퍼뜨린 그런 일종의 주요 범죄자다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하면 그냥 집어서 그 집단에서 검사자 수만 늘리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속재양이 되고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털고 싶은 인구 집단을 검사하기만 하면 확진자 수가 상당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항체 보유율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로지 확진자 수 감소의 정책 목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초창기에는 그것이 바람직했습니다. 더독 정치적 목적을 갖고 확진자 수를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너무나 눈에 도드라지기 때문에 제가 방송의 소재로 삼게 된 겁니다. 검사자 수를 늘려가지고 당연히 확진자 수를 늘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 방역당국뿐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부터 앞장서서 특정인과 특정그룹과 교회가 주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부분에는 땅감이 방역 같은 것이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황체 보유리 정부 발표처럼 0.03%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국. 카드릭 병원에 내원한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몇 퍼센트였습니까? 무려 황체 보유율이 7.6%였습니다. 정부 발표는 0.03%입니다. 이 자료에 정직하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잃고 병은 병대로 치유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번 방역에 성공하는 것도 정직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정직하게 일을 처리해야 이번에 코로나19의 고통도 우리가 좀더 손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고 또 개인 위생을 강조하지만 지나치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또 특정 집단을 박해하기 위해서 특정 집단을 탄압하기 위해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미스터리라는 공병호 TV 대담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대담의 장자는 부산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는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아주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병호 TV의 코로나19 미스터리라는 그런 방송을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담을 보고 본유쿠 님이 아주 현실적인 코로나 극복법을 한국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정은정 방역 대책 본부장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외로 방역만 신경을 쓸수 있다는 것, 방역만. 그러나 방역 외에 좀 넓게 볼수 있는 시각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유쿠 님 의견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생활고로 사망한 수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아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어림잡아서 95% 이상의 대다수는 무감염이거나 무전. 증상 또는 감기 증상 수준이고 나머지 5%가 중증이거나 사망자이며 그들 대부분이 기저 질환자나 노약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방역 방법을 다시 설정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방역 방법을 다시 재조정해야 할 때가 지금 왔습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방역과 한정적 방역 또는 방역과 생계 중에서 경제 중에서 선택해야만 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정적으로 중증이거나 노약자와 기저질환자만 특별 관리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서 생활 현장에서 일할 수 있어야 더큰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현장에서 일할 수 있어야 더큰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다행히 이번 코로나 19의 치사율이 낮고 정상도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인간의 능력으로는 완전한 방역은 할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은 확진자 수를 제로로 만드는 거지만 그 최선의 결과를 갖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료하기 때문에 차선책은 지금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별적인 그런 방역을 우리가 실시하고 생활 속에서 그런 질환과 함께 가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